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낙폭이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빨간불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8거래일 연속으로 저가 매수세 나서고 있는데요. 곧 시장이 언젠가는 또 회복을 할 것이다. 분위기 반전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좀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연휴 동안 수출 지표도 나오고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 증시 동향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9월장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10월장까지 함께 전망해 볼게요. 이번 주는 이분을 한 번밖에 못 봐서 아쉽네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잤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오래 기다리셨죠? 저도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렸는데요.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하루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매매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놨던 대로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시장들 얼마든지 헤쳐나가실 수 있고요. 하루 이틀 매매하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 예정에 있으니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연휴 끝나고 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지금서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항상 오전마다 브리프 내용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을 항상 한 번씩은 꼭 훑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셧다운이죠. 이 우려가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자 다우지수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6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여러분.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6년 만에 어때요?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연준이 7%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리고 자산들이 어디로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의 매도하고 금융투자의 그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전고점을 또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가중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9월 말에서 내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월 달 국가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셧다운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화당에서, 자, 보시면요. 공화당에서 얘네들이 셧다운으로 예산안을 지금 통과를 안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9월 말까지 만약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10월서부터 어떻게 돼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 급여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상황이 일주일만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0.15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바이든 발목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야, 니네들이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거고 그러면서 트럼프를 계속 올리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 아니면 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중을 계속 줄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반드시 체크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게임 체인저, 이런 것들이 머스크가 자신하고 있는 도조라고 하죠. 슈퍼컴퓨터 AI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종목은 유니트론텍과 텔레칩스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을 갖고요.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만 매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아, 시장 상황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론텍이에요.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길게.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재 공략하려고 하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 고점이네, 저점이네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만나거나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는요,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굉장히 고점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지가 않아요. 항상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길게 늘려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니트론텍이 고점에 있습니까? 저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확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 라인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제 저녁, 어제 그 이 장이 끝나고 나서의 차트입니다. 자, 추세를 제가 한번 그어봤어요. 추세를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딱 그어놨더니만 계속적으로 어땠어요? 아이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무언가 이 추세를 뚫지 못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 그런데 강한 상승으로 추세를 뚫어버렸죠. 자, 추세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추세를 뚫을 때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위에서요. 관리하고 있는, 즉 핸들링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 세력은 기관도 세력, 외인도 세력, 그죠? 큰손 형님들도 세력이에요. 아니,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위에서 때린다니까요? 위에서 물량으로 때려버려요, 못 올라오게. 그런데 이 추세를 뚫고서 올라갔다? 이거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별표해야 되겠죠? 아, 무언가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유통주식수 체크해 보시고요. 아래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차트인데 보시면요, 여러분. 추세 라인을 뚫어주고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지지와 저항 라인들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추세와 그렇죠? 그리고 지지 라인, 요 부근을 지금 현재 딱 짚어주는 주가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 여기 잡고요. 저점 여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 절반의 법칙 배웠죠?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용으로 한 주만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포인트 이거 춤에 딱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오늘 오전의 차트 정확하게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선과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라인대에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감으로 갈 것 같아. 이거 날아갈 것 같아. 라고 해서 감으로 매매하는 것에는 결과값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텔레칩스. 마찬가지죠. 차트는 어떻게 해요? 길게 놓고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전반적인 화면에서 봤을 때 야, 거래량들이 이렇게 없다가 여기에서 빵 터졌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라인에서 해먹었다, 해먹고 나갔다라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설거지까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눌러놓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자. 그러면
이 앞전에 있던 거 이거 다 차치하고 오케이 오케이 니네들 해 먹었다라고 할게. 우리는 워낙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왜? 나의 소중한 투자 자산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금 얘네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자리에서 매집을 해놓고 눌러놨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날짜 체크하시고요.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는 여러분들 매매하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죠. 초심자분들은 하락 추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렇죠.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초심자분들은 하락 추세에서 매매 진행하지 마시고요.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었을 때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자, 계속적으로 거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털고 나가는 적일까요? 아니죠. 우리 거래량 공부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을 하면서 동반되는 거래량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위험하다. 분명하게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네, 어때요? 추세. 저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추세를 받아가다가 이 부분에서 한번 눌러줬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내용음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화살표가 떠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겠으나 일단은 공부용으로 한번 지나갔으니까 지금 다시금 요 추세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어때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여기가 저점, 고점을 지어놓는다라고 하면 절반의 법칙 대응하면 어때요? 다시금 내올 자리가 또 나오고 있다. 한번 나왔던 종목은 어떻다고요? 또 나온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 완전 자율 주행 부품 관련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애들이 미리미리 자리 깔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여러분. 저점을 왜 이렇게 관리하면서 올리고 있냐고요. 5일선 위로 올라왔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로 공부한 대로 한번 걸어볼 수도 있는 거죠. 한 주 정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일선 대기 매수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다 공부하신 대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나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과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는 너무나 다르다니까요. 자,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오리엔트 전공. 그죠? 오리엔트 전공 상 들어갔습니다. 맞죠? 동신건설 한 8%까지 상승 나왔어요. 맞죠? 자, 여러분, 이 종목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 정치 테마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얘네들은요, 오리엔트 종목도 마찬가지고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미 올리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뉴스 땅 터지니까 걔네들이 기각될지 가결될지 뭐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슨 이슈가 나왔을 때 올리기 위한 거예요. 이 자리를 찾아내는 게 세력의 흔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안 계세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막 계좌 개설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말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실걸요? 네. 혹여라도 내가 10년을 매매를 했는데 요 기준이 내가 없다. 지금 당장 매매 중단하시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냥 돈놀이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매매 중단하시고 공부 먼저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월매매예요. 내월매매. 지금 현재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를 새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김사부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을 정말 공부하실 수 있게끔 아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그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내월매매는 뭐냐 그러면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세 가지 선이면 끝나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홍대에서 우리 오프라인 스터디했을 때 오신 분들 네, 정확하게 다 배워가셨죠. 그리고 매매기법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까? 아니죠. 최소한 두세 가지 이상은 다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배웠다라고 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연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함께 하셨던 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려면 일단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 기준 잡는 방법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는 요 며칠 동안 매매 아예 안 했어요. 저와 함께 계시는 분들 아시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네, 알고 계세요. 매매 아예 진행 안 했습니다. 비중 계속 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하나씩 짧은 것들만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우리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공략주로 두 종목 더 나가니까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촬영하시면 통신비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부분이 QR코드이니까요. 이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코드는 7788로 설정해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있을 오프라인 스터디라든지 여러분의 공부를 위한, 열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정체 도 이 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비가 들지만 나는 문자 메시지로 받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3772번입니다. 샵 누르시고 3772번까지가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먼저 한 통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전송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번호로 답신을 드리는데 이때 링크 전송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함께 친절하게 상세 설명 나갈 테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적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가 됐는데 지금 벌써 수익이 났죠. 상한가 오늘 터치를 했고 이 시각에도 2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 끌어낸 내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도 중요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어렵죠. 지금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 그죠? 본인에 대한 스타일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나는 이런 쪽으로 좀 맞는 것 같아. 쟤는 저런 쪽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재능을 캐치를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셨을 거고요.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필살기, 즉 매매 패턴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나에 대한 투자 성향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 입을 때에도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죠. 저는 정장이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예, 저는 정장이 정말 안 어울리는데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이게 후광이 비치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정확한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체크를 꼭 하시고 공부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체크를 딱 하시게 되면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같은 빠박이인데 이분은 되게 멋져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과 장기적인 성향.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나는 단타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2%만 돼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서 난 매매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나 단타 들어갔는데 오늘 하루짜리 단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한 4%까지 빠지네. 근데 보니까 등락이 좀 있네. 괜찮아. 한번 기다려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과는요. 확연히 틀려집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본인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지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연휴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사부님하고 정말 계속적으로 막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에 나가실 수 있게끔 지금 전반적인 준비들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하니까 연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뭐예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시장만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갈 거고요. 내년 때까지도 또 내년에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으면요, 여러분 무조건 매매 한번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먼저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 근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주씩 여러분 한 주씩 최소 10번 이상 매매 패턴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일지 꼭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복기가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패턴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나옵니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이외에는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뭐 하나라도 배울 거는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 공부해 가시면서 레벨업을 해야지 외인들과 기관들한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실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이거춤에 이거춤에 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을 선정을 해놨으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계속적으로 대기 매수. 대기 매수. 제가 노란톡방에서 정말 말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자, 뭐 A 종목입니다. 자, 만 원대 이하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들어갈 비중의 절반, 50%만 먼저 지뢰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요 하단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체결되고 나서 체결되잖아요. 평단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시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럼 했어요. 매수가 됐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지금 걸어놓은 거죠. 요렇게 지금 딱 매수를 걸어놨더니 체결이 딱 돼버린 거예요.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잖아요. 바로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100% 수익하고요. 95% 수익하고는 별 차이 안 나요. 100%나 90%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5%하고요. 플러스 3%하고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초반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기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알려줍니까? 종목이나 그냥 이렇게 하나 나가고 말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네. 매매 패턴 이런 거 누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예, 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자 종목을 딱 찾았는데 거래량 항상 이 거래량을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키움증권 영화나 창을 딱 여시면요 총 주식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 너 얼마야? 얼마의 총 주식수가 있어? 그러면 얘 이 주식수를 딸깍 한번 누르시면은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 유통 주식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과연 몇 프로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아, 누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이 세력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어요. 이 평단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높은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리엔트 전공도요.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단 공부하는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렇게 유통수라고 해서 이 표시가 나오게끔 만들어 드릴 건데 이번 연휴 때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각방에다 다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자,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면은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옵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유통 주식수가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면 얘가 여기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 주식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실 때 커피 한 잔 딱 타놓고요. 이렇게 딱 드시면서 화살표로 딸깍딸깍딸깍 누르면서 유통 주식수와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상한 종목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종목 찾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종목을 찾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 추매로 우리가 종목 선정도 했고 대기 매수로 매수도 했어요. 그중에서 거래량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해놨어요. 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매도가 중요하잖아요. 매도가.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저는 지금 매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이거 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자동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주문을 미리 넣어놓으실 수가 있는데 스탑루스 기능을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잔고가 있어요. 이 잔고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드라라랑 뜨거든요. 여기에서 종목을 하나씩 클릭을 한 다음에 이익 실현의 체크 그리고 기준가 대비대가 몇 프로 또는 얼마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매도를 얼마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던 아니면 오늘 일찍 고향 앞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요 운전하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막 올라가 어떻게 해요? 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도가 됩니다. 90일 동안이에요. 90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자동 매도를 설정을 꼭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나는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휴대폰도 돼? 네, 됩니다. 돼요. 뭐예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뜰 거예요. 거기에다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에다 딱 설정만 해놓으시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던 식사를 하시던 뭐 회의를 하시던 어때요? 매도가 된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수했어요. 분명히 제가 5%, 7%, 10%에다가 절반 이상 매도 설정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매도가 다른 분들은 다 해놔갖고 수익을 다 챙겼어. 근데 욕심이 나는 거. 어머 이거 상갈 것 같아. 안 파는 거죠. 상갈 것 같아. 안 팔아요. 어때요? 다른 분들은 다 수익 내고 나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자, 맨 꼭대기가 100만 원 수익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만 원 수익이에요. 80만 원 없어졌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 나 오늘 80만 원 손해봤어. 아, 내 80만 원. 아, 아까 100만 원에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아, 내 80만 원. 아, 20만 원밖에 안 되네. 아, 짜증나네. 조금 더 있어볼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매매는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20만 원이라도 수익인 게 어딥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방송 시간이요. 너무 짧아요. 하고 제가 너무나 또 열정적이다 보니까 막 땀도 막 이렇게 흘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에 오시잖아요. 좀 여유 있게 저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화면으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막 제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제 공부 영상? 예, 제가 다 이번 연휴 통해가지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 차트에 관련되어 있는 세력을 찾는 흔적을 세력의 흔적을 찾는 매매 노란톡방에서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할 의지가 이제 활활 불타오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더 많은 강의 자료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 동안만 열어드립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QR코드 찍으시면 인식이 될 거고요. 인식이 제대로 되면 노란 톡방 링크가 뜹니다. 이 영어로 된 오픈 채팅방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이때 참여 코드가 7788로 설정돼 있으니까 입력하고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장 안 하시면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차트 매니저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연휴 때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인식시키셔서 7788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메시지로 저는 받아두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으로, 답신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7788 참여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뜨는 알림 창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7788 입력하고 무리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어제 전 출연일까지 100개 넘는 공략주를 주셨습니다. 이정혁 전문가 오늘도 두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략주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주식 실력도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밖에 보지를 못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전문가님 연휴 때는 혹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단톡방에 계속 뭐 강의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뭐 일가 친척들 뵙고요. 예,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예,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공부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짧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또는 저기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끔 영상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시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요, 여러분,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요. 수익 내시기 힘들어요.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학습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깡통차입니다. 그리고 퇴출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셔야 돼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감으로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점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감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한 기준 세워놓고 하시면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고 분할 매도와 보합에서 정리 또는 추격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첫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사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치킨 사업도 해봤고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주식이었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뭐예요? 내올 매매예요.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더라. 이거요. 책에서도 나온 게 없고요. 그 어떠한 전문가도 이걸 통해 가지고 알려주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예요? 계속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보다 조금 안전하게 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하고 이름이 만들어진 게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뭐예요?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 올 매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를 했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이 찬 자리에서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가 뜨면은 홀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몇 프로? 5%, 7%, 10%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나아이예요. 코나아이.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죠. 자, 다소 좀 눌리기는 했어요. 이때 우리가 매수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근데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문의를 하는 거. 아유,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해요?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더 사야 기다리세요. 네, 정말 가볍게 말씀드렸죠. 기다리세요. 눌린 만큼 눌린 겁니다. 기다리세요. 화살표 뜨기 시작했고요. 조금 시간은 걸렸으나 어때요? 크게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 코나아이였어요. 뭐예요? 단기적인 성향과 장기적인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SKDND. 어떻게 공부했어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적으로 오늘 사가지고 내일 10%의 수익을 내야 되겠다? 아유,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자, 오늘요. 오늘도 얘가 7~8%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오전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추격해서 또 수익하고 또 추격해서 수익하고 요 자리에서 들어갔죠, 우리가. 왜 들어갔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요거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 아니, 안 작아요. 5%, 7%, 10% 매도하고 계속 또 매수가로 또 오니까 또 매수. 또 수익 내고 매수가로 또 오나요? 기다리고 있다가 안 내려오길래 다시금 추격해서 계속 수익 내고 오늘도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들 뇌울매매의 장점이에요. 한 번 나온 종목은요 계속 나온다. 얘네들이 털고 엑시트하기 전까지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력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평단이 있어요. 자, 중요한 원포인트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세력들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계좌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쓰지 않아요. 몇 개의 계좌를 사용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몇 개 썼다 그래요? 167개 썼다 그래요. 최소한 10개 이상, 10개가 뭐예요? 더 씁니다. 이렇게 많은 계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물량들을 관리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요 뇌울매매의 이 아래 하단 지표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잡아내실 수가 있다. 다음 뭐예요? 텔레필드. 보세요. 텔레필드 우리 계속 수익 냈다가 또 수익 내고 하였죠. 자, 텔레필드.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우리 고점에서 들어가나요? 고점에 안 들어가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는 매수자리가 없었죠?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미 놓쳤어요. 자, 고점, 저점, 절반의 법칙.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 텔레필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수익 내고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홀딩에서 따라가고 매수가 자리 또 오니까 다시 추격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얼마든지 진입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 자, 다음 KB금융.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KB금융은 이미 큰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얘는 배당주였죠. 배당주. 그래서 우리가 어땠어요? 여러분 한 템포 빠르게 진입하겠습니다. 자리 깔고 앉아있을 거예요. 10월서부터요 여러분 배당 관련주들 수급 살아날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배당 관련주를 우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매수한 이거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 추천드린 날은 요 날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KB금융이었어요.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끌고 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KB금융이 되겠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자, 서나미도 그렇죠. 서나미. 서나미가요, 여러분. 얘가 제가 요때 말씀드렸어요. 아유, 여러분. 초전도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요날 방송 날이었어요, 요날. 방송 딱 하고 났더니만 상 들어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추격하고 수익 내고 아주 재미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저는요 이 지표를 100%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95% 이상 신뢰합니다. 왜? 승률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부천에서 실제 전문가 활동을 제가 하고 있을 때 그동안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추천이 나간 종목들을 통계를 낸 거예요. 승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왜냐하면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죠? 승률이 몇 프로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이 뇌울매매로 다 대응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반드시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단기 속성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곧 진행할 거니까 노란톡방으로 빠르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 실시간 브리핑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영상, 문제가 생기는 종목들은 빠르게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 진행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추석 연휴 끝나면요, 오프라인 바로 공지해서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만나 뵙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안내하기 전에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앞두고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기회가 되겠습니다. QR코드나 문자메시지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든 문자메시지든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번호만 잘 기억하시면 들어오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 통신비 과금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단톡방 운영은 언제나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도 해보시고요. 오프라인 스터디 정보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강의 영상도 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강의 중에는 저희 화면 상단에 조그맣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송 중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답신을 드립니다.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들어오시는 방법 그리고 참여코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도 전고점,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 열심히 시청하셨다면 현금 많이 확보해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관심 레이더 잘 켜고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매니저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공략을 시작하게 되는 종목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한 주씩만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네, 여러분들 공부가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DY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차 자율주행 이 상용화 소식에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종목들은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매집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당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뉴스를 이유 삼아서 올리는 거예요. 급격한 가격 변동에 의한 공시 내세요. 그러면 사유 없음.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수상한 종목들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이다. 자, DY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항상 어떻게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줄 아는 애들이네. 오케이. 야, 너희들 무언가 힘이 있구나. 그러면 이미 얘네들이 모아왔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죠. 자, 얘네들이요 상승이 나오고 위에서 털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쪽으로 계좌를 싹 모아놨을 것이고 고점에서 터뜨리고 나서 설거지를 한 모습들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 안 보죠. 끝났으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새롭게 물량이 들어왔던 요 자리서부터 보자. 그러면 차트를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만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어떻게 해요? 고점과 고점도 이어보고 저점과 저점도 이어보고 추세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새로운 물량이 들어온 자리에서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때요?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고점이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를 공략을 해보겠어. 라고 해서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매집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이니까 어머 니네들 다 끝났구나. 오케이. 새롭게 시작된 라인을 요 부분으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매집을 해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까지도 빼는 애들이 이 저점을 왜 지키고 있을까요? 이 저점을.
여러분 라인 한번 그어보세요. 저점을요 계속적으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평선 공부했죠? 각각의 이평이 한 곳으로 응집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에너지를 뿜게 되고 원자력 에너지의 힘이 솟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위로든 아래로든 분출을 하게 된다. 상단으로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라인 잡고 저점 라인을 잡았을 때 얘네들이 지금 해먹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어떤 세력이 여러분 6,000원에 모아갖고 8,000원에 털고 나갑니까? 매집이에요, 매집. 아시겠죠? 그러면 확대를 해갖고 지지와 저항선을 딱 그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죠? 오늘 차트예요. 어때요? 오케이. 야, 너희들 중요한 라인대를 이렇게 올려 세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4월짜리까지 나왔었네요. 그랬는데 놓쳤어. 어머, 아까워, 아까워.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시금? 4월짜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한번 4월짜리가 나온 종목은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 놓치신 분들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리 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D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단기로 가져가요? 아니죠. 중장기로 가져가도 충분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종목을 볼 때 관심을 좀 갖고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를 해온 모습인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고점이 여기고요. 저점 라인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긋는 거죠. 절반, 눈대중으로 절반에다 딱 해놨더니 21선 딱 저항받고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어때요? 여기에서부터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나온 물량 있어요, 없어요? 왜 손절 안 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Y의 매수 포인트는요, 자율주행 이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지속적인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급격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조정의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해서 DY를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MCNEX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자율주행의 이 중심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 먼저 보자고요. 자, 어때요? 그래. 아까 걔는 한꺼번에 삥 올라갔지만 얘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너희들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거래량들이 많이 동반이 되는구나. 그러면 너희들 여기는 다 고점이었으니까 해먹었다라고 볼게. 우리는 올라가 있을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현재 위치의 주가.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시게 되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그래도 하단, 중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다 라고 해서 이런 데에 아무런 기준 없이 들어가셨던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겠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흐름, 추세선 그어보시고요. 단기 추세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차트가 아마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는 해 먹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부터 매집했으면 더 땡큐지만 해 먹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에서 모았으면 더 좋은 거지만, 자,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그래, 니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봐줄게. 여기 있는 물량은 뭐 누군가가 그냥 들고서 김장했나 보다. 그죠? 어때요? 요때서부터 지금 매집을 쑥 해온 거예요.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 이 저점 라인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를요, 이렇게 보실게요.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요 자리. 이거요, 여러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큰 물량 훅 던지잖아요. 그 캔들이요, 그냥 아래로 훅 빠져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가 밑에다가 엄청난 물량을 대놓고 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라인마저 무너지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MCNEX도 여러분들이 저점 관리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좋은 자리들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의 성장과 그리고 최저점 부근에서의 지지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의 매출의 증가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DY 그리고 MCNX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고요. 10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머니키워드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10월 4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